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장맛비가 그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나주, 담양 등 전남 1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담양 봉산 32.4도, 광주 광산 31.5도 등 25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였지만 습한 날씨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폭염주의보가 유지되다가 비가 오는 토요일부터 특보가 해제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박수기 광주시 의원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깜깜이 밀실 운영 지적을 해소할 유일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층수 제한 해제, 민간 특례 사업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심의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도계위 회의 전면 공개를 확정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원회의 기준과 원칙 모두가 의심받고 있고 도시개발 과정 모두가 공개돼야 한다면서 광주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정부의 공탁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수리 이유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공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단 측은 공탁 신청 불수리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냈고 현재 공탁관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전남 해남군 해남읍의 한 5층 규모의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물 운반용 승강기가 3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노동자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12시 25분쯤 서구 농성동 편도 4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인들과 모여 마약을 하던 20대 일당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일당 6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